네, 안녕하세요. 발표 맡은 차지원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파이썬으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환경 구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최적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이 한정된 자본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결정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전력개통 분야에서 머신러닝 그리고 최적화 기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차지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원생으로서 최적화를 구현하고 연구하던 내용들을 제가 에너지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취직했을 때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개발할 때 나 스스로만 보는 코드가 아니라 유지보수를 고려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본 발표 자료에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분야에서 다루는 이제 전력망 운영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 말미에 요약해놨습니다.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오늘 발표에 가장 최적화된 분들은 아마 이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최적화 알고리즘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뭐 매트랩이나 아니면 자바, 겜스 이런 걸 다뤄보셨던 분들이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써보긴 했는데 오픈소스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더라도 잘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최적화의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기법도 많고 모형도 다양한데요.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몇 가지 사례, 특히나 선형계획법과 그리고 2차식 계획법에 집중해서 예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최적화하면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예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과 가스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미 한번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최적화 문제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먼저 목적함수 그리고 제약식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목적함수란 내가 현재 상황에서 최적화하고 싶은 가장 핵심 대상 비용의 최소화 또는 수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적어놓은 건 그 미니마이즈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맥시마이즈로 두 가지 문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약함수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약적인 조건들을 모두 다 이루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나 아니면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자재의 수량, 구입해야 되는 자재의 수량 이런 것들이 다 수식으로 표현되면은 그게 제약함수가 되고요. 제약함수를 구성하실 때에는 등식으로 구현하시거나 또는 부등호를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식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개수, 상수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변수들이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 1의 바이너리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인티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최적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유형을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변수가 반드시 정수여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목적함수가 2차식이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이 달라지고요. 각각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축해야 될 환경이 달라집니다. 각각 유형을 이제 난이도 순대로 제가 임의로 랭킹을 매겨봤는데요. 가장 쉬운 형태의 최적화 문제는 LP입니다.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모든 목적함수와 제약식이 다 1차식으로 나타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뭔가 추가되고 바뀔수록 어려워지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비성형 계획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구현하신다면 LP로 구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LP 푸는 거를 지원하지만 그 논리니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픈소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성하실 때에는 LP냐 아니면 비성형으로 가냐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비성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와닿게 될 것이고요. 이런 비성형 문제들을 선형화하는 데에는 수학적인, 뭐 기술적인 많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최적화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다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파이썬 환경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파이썬으로 최적화를 구현하시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 파이콘이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이제 C++, C#, Java, R, 그리고 GEMS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이썬이 가장 다루기 좋은 이유는 뭐 외부 호환성이나 아니면 데이터 다루기 좋은 판다스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서드파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이썬이 최적화 라이브러리 구현할 때 있어서 뭐 환경성은 어렵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솔버와 파이썬을 통해서 유저가 소통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복잡한 수식들을 실제 코드로 바꿔주는 것은 이 모델링 라이브러리의 역할입니다. 실제 수식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솔버라고 부르는 엔진이 있는데요. 이 엔진들은 사실 C나 C++ 같은 내부 내장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솔버들은 굉장히 빠른 솔버일수록 뭐 상용 솔버 되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도 GCC로 컴파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는다면 각각의 솔버가 API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솔버가 파이썬 API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적합한 솔버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오픈소스가 LP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LP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비싼 값을 주고 솔버를 구입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링 라이브러리의 역할은 사실 왼쪽에 있는 수식을 코드화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모델링 라이브러리는 이제 각각의 솔버와의 호환성이 좋아서 내가 필요한 솔버를 각각 상황에 맞게끔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요. LP를 좀 더 잘 푸는 솔버 A가 있다. 그리고 쿼드라틱 프로그램을 잘 푸는 B 솔버가 있다. 그러면은 내 문제 상황에 따라서 각각 호출하는 것만 달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이나 아니면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 라이브러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구현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수식을 코드화하는 데 좀 더 편리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좋은 라이브러리일 겁니다. 그 모델링 구현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트릭스 폼과 심볼릭 폼 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괄호 안에는 해당 그 모델링 구현 방법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드립니다.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안전벨트 잘 매시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수식들이 나오죠. 요 목적 함수의 경우에는 그 CX의 형태로 추천해낼 수 있습니다. 개수들을 뽑아서 C로 그리고 변수 X를 뽑아서 X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그 제약식들은 등호 조건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AX는 B의 형태로 그리고 부등식의 경우에는 GXH의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뽑아낸 형태를 코드로 바꿀 때는 왼쪽과 같이 그냥 바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C의 경우에는 매트릭스 E, 1, 그리고 A의 경우에는 1,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예시는 이제 CVS Opt라는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쿼드라틱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곱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X1의 제곱, X2의 제곱은 각각 1이죠. 이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뭐 모델링 라이브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4, 2가 됩니다. 그리고 1차식은 이제 P와 Q 이렇게 2차식과 1차식의 개수가 각각 추출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제약식은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CVX-OPT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왼쪽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P, 즉 2차식의 개수를 이제 모델링으로 넘겨줄 때는 반드시 다이아고날하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런 매트릭스의 형태가 굉장히 사람이 직관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왼쪽에 수식도 모르는 채 왼쪽에 매트릭스만 본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문맥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좋은 모델링 라이브러리들은 심플리폼이라는 형태의 모델링 기법을 제공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수식을 좀 더 직관적으로 x1 더하기 x2는 10이라는 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x1과 x2 더하는 10 이런 식으로 각각 심볼릭하게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어떤 제약식에서 문제가 있는지 캐치할 수 있도록 제약식마다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은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LP만 지원하다 보니까 심볼릭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드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걸 사전에 캐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좋더라 하는 모델의 라이브러리를 쓰시게 된다면은 저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CVXPY, 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구현한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볼릭 폼을 지원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던 PULP와 다르게 그 쿼드라틱 프로그래밍도 심볼릭 폼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은 매트릭스과 그리고 심볼릭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신다면은 저는 초심자의 경우 심볼릭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부수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메모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그 최적화 문제의 경우에는 변수가 수십만 개, 정말 많게는 억 개까지도 가거든요. 그럴 경우 심볼릭을 구성하게 되면은 문제 구성 단계에서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은 매트릭스를 쓰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솔버와의 호환성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정말 많은 뻘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실사용 리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솔버가 상업용이다. C플렉스나 구로비처럼 정말 훌륭한 상용 솔버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솔버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해당 인터페이스의 모델링 기법을 쓰시는 게 해당 솔버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의치 않게 오픈소스를 쓰셔야 된다면은 저의 실사용 리뷰가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에 6개가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던 모델링 라이브러리들이고요. 매트릭스와 심볼릭을 지원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내가 구현할 때 참고할 만한 도큐먼트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쿼드라틱을 지원하는지, 어떤 솔버들을 지원하는지 정리해놨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CVXPY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그 오픈소스 솔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도큐먼트가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솔버를 골라볼 텐데요. 솔버를 고를 때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라이센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버가 같은 수식이더라도 내 어떤 솔버를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릅니다. 기업에 뭐 몇십억이 걸려있는 투자를 하는데 최적 전략이 달라져 버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뢰 가능한 솔버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 내가 풀고 싶은 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라이센스는 GNU GPL입니다. 이게 흔한 라이센스는 아닌데요. 특히 최적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GNU GPL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에 있으시고 그리고 내 코드가 오픈되기 원하지 않는다면은 GNU GPL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완화된 LGPL이라는 형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스들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하에 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은 최적화 솔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쓸 수 있는 솔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써봤던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좋은 솔버라는 걸 체크해 봤을 때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게 GLPK를 제가 밑줄 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는 GLPK가 좋은 솔버니까 쓰라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GNU GPL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오픈소스를 추천드리자면은 그 CLP, CBC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솔버들이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기 좋고요. 그리고 OSQP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한 최적화 기법인 ADMM 기법을 쓰신다면은 이쪽이 좋습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만약에 예산의 제한 없이 정말 연산의 수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C플렉스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해서 뭐 너의 솔버 결과와 나의 솔버 결과가 다른데
너의 솔보는 시플렉스 썼냐? 내가 졌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면 시플렉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학생의 경우에 그로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로비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아카데믹 지원 정책이 굉장히 강력해서 1년마다 갱신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미래를 길게 보고 준비하신다면 또는 자금의 사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쓰셔야겠죠. GPL 같은 경우, GLPK 같은 경우는 외부에 배포할 일이 없다면 소스 공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쓰신다면 GLPK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포의 그 가능성이 있다면 CBC나 OSQP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제가 구현한 이제 간단한 최적화 예시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제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예시도 전력 시장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계신 니콜라스 테슬라 형님 계신데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직도 몇십 년 지나도록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그 ACN 이상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체 총 수요랑 전체 총 발전량은 늘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양이 매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양이 그 언밸런스하게 되면은 주파수 불안정 때문에 뭐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각 발전기들의 최적 발전량을 결정하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매일매일 풀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시로 세 개의 발전기를 가지고 공급하는 예시를 만들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의 설비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이게 제약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이 내가 공급하고 싶은 수요의 전력 수요량과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수식화해 보면은 그 목적 함수에는 비용 최소화, 내가 같은 전기를 공급한다면 좀 더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게 좋겠죠. 왼쪽부터 제가 임의로 발전 비용을 넣었고요. 각 발전 단가랑 발전량 곱한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발전량은 뭐 설비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용량보다 발전하면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설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이 있을 겁니다. 이걸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제 예시는 제가 좋아하는 CVPY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발전량, 각 발전기마다 발전량을 P0부터 P2까지 정리를 했고, 수식은 보시는 것처럼 variable을 넣었고요. 3개입니다. 그리고 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non-negative를 true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발전기마다 가지고 있는 민맥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 CVPY의 경우에는 그 제약식을 리스트의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onstraint이라는 리스트에다가 하나하나 심볼릭 폼으로 넣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0은 무조건 500 이상이고 100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급 제약 같은 경우는 P-sum의 형태로 이제 1400 저희가 다 공급해야 될 목표 수요량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목적 함수는 제가 생산하는 발전량과 발전 단가를 곱해서 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변수가 뭐 수십만 개 그리고 정말 많아지게 될 경우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해서 CVPY의 경우에는 numpy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의 형태로 간단하게 제약식 입력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6줄이 오른쪽에 2줄이 되죠. 실제 제가 OSQP라는 솔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빨간색 P 값이 민맥스 사이에 나와 있고요. 전제 합이 제가 달성하고 싶었던 1400MW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버만 바꿔서 풀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솔버는 같은 결과를 내놨지만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솔버는 미묘하게 값이 다릅니다. 이게 발전기 3개짜리 간단한 심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더 커지게 되면 이 차이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화해 보자면 현실에서 비용은 간단한 단가로 나오지 않고 발전량에 따른 2차 곡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서 심화 예제로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자면은 목적 함수를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구현했던 LP를 오른쪽의 형태로 이제 제곱식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전기의 발전량의 변화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면 내가 손으로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대학원에서는 손으로 푸는 것도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변수의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다뤄봤던 간단한 LP 형태의 컨스트레인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제약식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한 내지시지만 GitHub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차지 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가운데 마련된 스탠딩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질문은 한두 개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발표자님께서도 질문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답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질문하실 때 질문하시면은 네, 책을 한 네 권 정도 있으니까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 네. 서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차이가 커지면 어떤 서버를 사용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예.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서버를 쓰면 좋을지 결정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제가 참고 자료로 넣었던 산디아 리포트 같은 경우는 각 문제 유형마다 어떤 서버가 수렴성이 좋은지를 체크해서 이제 벤치마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먼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VXPY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썼을 때 제일 좋은 걸 디폴트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 기준이요? 네, 이게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마이즈는 이제 마이너스를 곱했을 경우 맥시마이즈 문제를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버가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연산 결과가 갭이 적을수록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듀얼리티 갭이라 부릅니다. 솔버에 따라서 이 듀얼리티 갭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저 발전기랑 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약식을 어떻게 선형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개통을 돌릴 때는 전체 하루 전에 24시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5분 단위로도 발전 급전을 세우는데 이때는 굉장히 간략화된 LP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만약에 간략화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는 적어도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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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선언적인 이슈.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 다양한 서버를 썼지만 C플렉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플렉스로 문제를 풀었었고요. 네. C플렉스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유니 커미트먼트 뭐 열제약 같은 거 빼고요. 열제약 빼고 수급계 제약 넣고 뭐 운영 예비력 제약 넣고 했을 때는 10분 정도 내에 24시간 예약 풀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제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 커미트 잘 들었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저도 네. 지금 최적화 문제 풀고 있는데 저는 구글 OR2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 OR2G에 대한 이야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OR2G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그 솔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CBC랑 그리고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GLOP, 그 글롭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MIP 문제, GLPK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MILP에서 정수, 바이너리랑 그리고 실수의 곱 형태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식 그 앞에 질문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닛 커미트먼트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바이너리 곱하기 실수 곱하기 상수의 형태가 제약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간단한 형태의 LP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